서광준의 실제 본명은 전주 이씨의 이승환이라고 한다. 어? 이승환? 전주 이씨는 대표적으로 조선의 제1대 왕 이성계가 있으며 연예인으로는 가수 이승기, 개그맨 이경규 등이 있다. 서광준의 이상형은 만인의 이상형이자 국민 첫사랑 수지라고 한다. 방송을 통해 수지를 이상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수지의 이상형도 강동원! 강동원이라고 한다. 장난하냐? 장난해? 여담이지만 서광준은 여자 연예인들 사이에서 설렘 유발자로 통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AOA 설현의 팬이기도 하다. 완전 팬이에요. 네, 장난 아니에요. 백인우? 네! 서광준의 주량은 소주 두 병이라고 하며 취했을 때 서광준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그냥 DB차 라고 말할 수 있다. 어릴 때 길거리에서 나무를 파시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짠해 울었던 적이 많을 정도로 마음이 여리다고 한다. 또 고 박지선님께서 첫눈 오는 날 SNS에 셀카를 업로드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약속을 지켜서 많은 이들에게 의리남이라는 수식어와 찬사를 받게 되었다. 서광준은 남자가 봐도 정말 멋진 인성이다. 어, 웬일이야? 서광준 닮은 한국 배우 중에는 우도환이 있다. 우도환은 1992년생으로 서광준보다 한 살 많으며 심지어 키와 몸무게도 비슷하다. 그 외 대만 국민 남친으로 불리우는 배우 류이안과 일본 꽃미남 배우 사가구치 켄타로가 있다. 서광준은 사가구치 켄타로에게 만나고 싶다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연예인 외에 서광준 닮은 사람 중에는 내가 있다. 아이 개새끼야! 2013년 웹드라마 방과후 복불복으로 데뷔하였다. 이후 2020년도까지 드라마를 총 20편 찍었으며 드라마 치즈 인더 트럽에서 백인호를 연기하여 많은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영화는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뷰티 인사이드,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총 3편을 찍었다. 예능으로는 런닝맨, 라디오스타, 해피투게더, 룸메이트 등 출연하였다. 수상 경험으로는 총 8번의 수상 경험이 있으며 연기맨 연기, 태권도면 태권도, 못하는 것이 없다. 뭐래? 삼봉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학창시절 별명은 비타민이었다고 한다. 비타오백 여학생들에게 무척이나 인기가 많았으며 서광준의 얼굴을 보고 충전하고 간다는 뜻에서 지어졌다고 한다. 비타오백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비타민 같은 존재이다. 정말 잘생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해. 실제로 서광준이 좋아하는 별명은 석양준이라고 한다. 석양 보는 것을 좋아하여 그 별명이 붙었다고 한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매일 영화를 한두 편씩 보는 것이 취미였다고 한다. 그렇게 영화에 심취해 배우의 꿈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놀라운 것은 SM 오디션 보러 간 친구를 따라갔다가 캐스팅된 것이고 여기서 주목할 단어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더 놀라운 것은 가수의 생각이 없어서 포기를 했다고 한다. 서광준 특기는 피아노이자 8년 정도의 피아노를 배웠으며 어린 시절 꿈이 피아니스트였다고 한다. 배우 서광준의 님들이 다 아는 8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서광준 씨에게 직접 이 영상이 100점 만점 중에 몇 점인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준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다름이 아니라 제 영상 100점 중에 혹시 몇 점 주실 수 있으세요? 7점이에요.